원형이란 시인 시 조철수. 아비는 산지기였다. 그 아비도 산지기로 살았다. 할매는 사내가 뿌리를 채취하여 식솔들은 개간지를 일구고 생계를 이어갔다. 가파른 비탈길 장마가 지면 농사는 망치기 일수 겨간지를 일구고 옴집에 살았다. 나는 산지가 싫어 열차를 타고 낯선 한양 땅을 밟았다. 식당가 종업원 어렵게 살았다. 때늦게 눈뜨고 귀열고 지금은 종로의 한가운데 원형이란 시인이 되었다. 어머니 시 조철수. 사내가 창출을 뜯어다가 노내가 좌우영을 뜯어다가 가마솥에 삶아 반찬을 만드셨다. 노을이 드리워지자 시골 초가지 마당에 절구통 통보리 붓고 식솔들 돌아가면 절구질했다. 통보리밥 지은 솥 알라리 돌아 입안에 넣고 씹으니 산으로 강으로 가잔다. 풍년이 그늘 보릿고개 당신이 머리째 팔아 식솔 생계를 이어간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정, 사랑 꽃이 아름다워 꺾어보니 시들은 꽃이여 고무줄에 매달린 정 끊어보니 빈 주머니 서럽지 않는가. 시 조철수입니다.